안녕하세요, 박학휘입니다. 일전에 제가 모든 물질들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한 아주 고대 생각, 즉 이론론으로부터 출발한 아이디어에 대해 소개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최초로 자연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자연철학자들의 등장으로 나타나게 된 이런 체계이지요. 물질의 근원을 알고자 하는 역사는 기나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고민들의 결과, 아주 놀라운 모형으로 탄생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현대 과학에서 모든 물질의 근원으로 여기고 있는 이 아주 작은 존재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물질의 근원을 찾아 헤매고자 하는 커다란 사조는 최초로 등장한 이론론으로부터 사원소설, 원자론을 거쳐 18세기의 기상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돌턴을 만나게 되어 본격적으로 원자설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 원자설은 사실 기체의 반응 법칙과 일정 성분비의 법칙 등 당시에 연구되고 있던 기체들의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하나의 가능성을 지닌 가설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돌턴의 주장은 게이 리사과 충돌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아보가드로가 제시했던 이원자 분자 등 새로운 모형, 새로운 설명 체계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헨드릭 로렌츠 등의 19세기 초 전자기학의 성과 중 하나인 전자론이 개입되면서 돌턴이 주장했던 원자보다도 더 작은 존재가 원자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등장하기 시작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분젠 버너 등에서 발생하는 불꽃 반응, 또 19세기 중후반에 등장하게 된 베크렐과 렌트겐의 업적인 방사선의 발견은 더욱더 명확하게 원자 속에 무언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JJ 톰슨의 실험 결과 덕분에 우리는 드디어 원자가 어떻게 생겨먹은 존재인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모형인 원자 모형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곧 어니스트 러더퍼드에 의해 행해진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 톰슨의 모형이 가지는 한계점, 즉 알파 입자가 약 170도 정도로 심하게 튕기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양성자가 모두 원자의 중앙에 모아져 있는 원자 모형인 러더퍼드의 태양계 모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만약 전자가 행성처럼 궤도 운동을 한다면 결국 에너지가 방출되어 원자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는 문제점, 선 스펙트럼 현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이러한 이유에서 보어의 원자 모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양자 역학이 등장하게 되죠. 양자 역학의 등장 이후 전자들의 존재는 실제로 확정된 한 상태가 아니라 확률로서만 존재하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고, 이를 최초로 수학적으로 제시한 막스 보른의 아이디어를 적용한 모형, 궤도인 것 같지만 사실은 궤도가 아닌 이상한 형태인 오비탈을 베이스로 하는 모형, 오비탈 원자 모형이 탄생하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원자를 이루고 있는 대상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결국 이 속의 구성물은 핵과 전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 핵 속은 뭐가 들어있을까? 저 핵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걸까? 이러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 것이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바로 물질의 근원을 찾아가고자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 물리학의 한 분야인 입자 물리학과 표준 모형에 관한 이야기를 과학기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거의 1년 만에 다시 찾아뵈었습니다. 알쓸심잡 3기에서도 맹활약하시고 이번 떨림과 울림을 통해서 또 한 권의 멋진 과학 교양서를 우리에게 선사해주신 교수님, 경희대 물리학과 카오스 양자이론 전공의 김상욱 교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표준 모형, 기본 입자 저희 17개라고 얘기하잖아요. 17개에서 이제 6개, 6개, 4개, 1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간단하게 그 분류된 입자들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간단하게는 거기 일단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질 사이에 힘을 매개하는 입자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은 또 이제 쿼크와 렙톤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이제 쿼크가 그 현재 체계에서 6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렙톤이 6개가 있죠. 그다음에 힘을 이루는 입자가 4개가 있고, 그래서 16개가 있는데 힉스 입자까지 해서 17개가 되는 거고요. 기본 입자는 크게 17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물질을 구성하는 쿼크와 렙톤, 그리고 물질의 상호작용을 만들어주는 힘을 매개하는 매개 입자인 게이지 보손, 마지막으로 W 보손과 Z 보손에게 질량을 부여하는 17번째 입자, 힉스 입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쿼크와 렙톤을 나누는 뭐 기준은 기본적으로 강력,
네 가지 힘 가운데서 강력이 적용되는 게 쿼크들이고요. 아, 네. 그다음에 랩터는 양력과 전자기력만 적용이 돼요. 양력과 전자기력이요? 네, 전자기력이요. 그다음에 양력이 작용하려면은 입자가 두 개의 쌍씩 있어야 돼요. 두 개씩 있어야 돼요. 두 개씩이요? 네, 두 개씩. 그 랩톤 두 개가 있으면 그와 마찬가지로 쿼크에도 두 개가 있어요. 여기는 있는데 여기 없으면 안 돼요. 각각이 다 양력을 작용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네 개가 한 세트인데 쿼크들은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결합할 수 있도록 강하게 속박하는 힘을 우리는 강한 상호작용력 또는 강력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말하면 강력으로 붙들리는 존재들을 우리는 쿼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랩터는 일반적으로 베타분계에 관여하는 입자들입니다. 베타분계가 일어나거나 또는 역으로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관여하는 힘을 우리는 약한 상호작용력 또는 양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의 미시세계에서 작용하는 힘을 이용해 모형에서는 쿼크와 랩톤을 분류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이거는 기본 입자고 이것들이 뭔가 서로 상호작용하려면은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입자가 필요한데 그게 힘이잖아요. 고전 역학에서는 그 네 개의 입자가 또 필요하죠. 광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글루온이 있고요. 글루온이 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쿼크들 사이에 묶어주는 힘이고요. 그 다음에 양력을 매개하는 힘이 있는데 입자가 있는데 그게 Z 보존과 W 플러스 마이너스 보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가 힘을 매개하는 입자예요. 네, 지금 현재 여기 중력은 안 들어와 있잖아요. 네, 중력 빼고 나머지 세 가지 힘을 매개하는 입자들 네 개가 필요하죠. 게이지 보존이란 표준 모형의 17개 입자들 중 앞서 이야기된 12개의 입자, 즉 쿼크 6개와 랩톤 6개가 자연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매개하는 보존. 쉽게 이야기하면 강력과 양력, 그리고 전자기력을 만들어주는 입자들입니다. 전자기력을 만들어주는 포톤, 광자, 강한 상호작용력을 만들어주는 글루온, 약한 상호작용력을 만들어주는 W 플러스 마이너스 보존과 Z 보존.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보존의 성격을 띠는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1세대 입자가 있어요. 1세대 입자가 업쿼크, 다운쿼크, 전자랑 뉴트리노 이렇게고요. 업쿼크, 다운쿼크, 다음에 랩톤 내에서도 일렉트론하고 그러니까 전자하고 뉴트리노 이런 것들이 각각 양력에 의한 쌍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있어도 충분해요, 우주는. 업쿼크, 다운쿼크랑 전자랑 뉴트리노. 네, 이렇게 해서 충분해요. 네 개의 힘을 매개하는 입자와 아까 얘기한 랩톤 두 개, 쿼크 두 개만 있어도 돼요. 우리 현재 이론 체계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개를 1세대 입자라 그러고요. 그런데 이제 실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네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세트가 있어요. 두 번째 세트는 이제 실험으로 발견되는 것들인데 그 일단 랩톤에서는 뮤온이 있고 뮤온 뉴트리노가 있어요. 전자하고 뉴트리노처럼 뮤온 뉴트리노가 있고 다음에 그 쿼크에서는 참 쿼크랑 스트레인지 쿼크가 있어요. 이게 또 하나의 세트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2세대 입자라 그래요. 이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사실. 끝날 수도 있는데 이제 1세대, 2세대로도 다 끝낼 수 있는데 끝낼 수도 있는데 또 실험에서 뭐가 발견됐어요, 하나가. 발견돼가지고 3세대가 있다는 걸 지금 알고 있고요. 네. 3세대 입자들은 그 있어야 한다는 걸 알고서 찾기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 찾게 되죠, 실험으로. 그래서 3세대에서는 이제 여기 랩톤 부분에서는 타우 입자예요. 타우 뉴트리노. 타우 뉴트리노.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이제 쿼크의 쌍이 있겠죠? 탑 바텀인가요? 그렇죠. 이게 탑 바텀이에요. 현재 이렇게 돼 있고요. 표준 모형에 표시되어 있는 로마자 1, 로마자 2, 로마자 3의 표시는 모형 체계가 형성되면서 발견된 세대별로 분류해 놓은 기준이었습니다. 1세대는 업쿼크와 다운쿼크, 전자와 전자 뉴트리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 1세대만으로도 대부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좀 더 입자 물리를 연구하다 보니 새로운 입자들이 발견되게 되면서 이들도 역시나 쌍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과학자들은 나머지 입자들을 찾아내 또 하나의 세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된 입자들이 바로 맵시 쿼크, 기묘 쿼크, 뮤온, 뮤온 뉴트리노로 구성되어 있는 2세대 입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상호작용에서 무언가 문제점을 발견한 과학자들은 이번에는 예상을 통해서 3세대의 입자 패키지를 끄집어내는 데 성공하게 되며 이를 통해 발견된 탑쿼크, 바텀쿼크, 타원, 타원 뉴트리노 이들을 가리켜 3세대 입자들이라고 부른답니다. 물론 4세대가 있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 4세대, 5세대. 근데 없을 것 같다는 게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다 우리가 발견한 모든 입자들을 네. 다 껴맞힐 수 있기 때문에 더 없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뭐 항상 모르죠. 앞에서는 우리가 이 1세대, 2세대만 가지고 짜맞춰지지 않는 입자가 있었기 때문에 네. 3세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진 거고요. 네. 근데 지금은 이거 3개 세트로 다 되기 때문에 더 있지 않을 거라고 다 믿고 있어요. 하지만 뭐 모르는 과학자들은 모른다고 얘기를 하겠죠. 가장 마지막에
튀어나온 그 힉스 보존, 힉스 입자는 그거는 어떤 취지에서 나온 입자인가요? 힉스 입자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양력을 매개하는 그 힘의 입자 있잖아요. 양력을 매개하는 그 보존들은 질량이 있어야 돼요. 질량이요? 무거워야 양력을 네. 매개하는 보존들은 WZ. 그렇죠. 질량이 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왜 질량이 있어야 되는지 잘 몰랐거든요. 질량이 네.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밖으로 나가지 못해요. 힘이. 그래서 그거를 밝히는 과정에서 나온 있어야 되는 입자가 힉스 입자예요. 아... 양력에 질량을 주는 입자죠. 힉스 입자가 만들어내는 그 질량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우리가 실제로 막 재는 그런 질량이랑은 조금은 거리가 있죠. 네, 좀 거리가 거죠. 있는 거죠. 네, 양력에 입자에 질량을 주는 입자예요. 이게 있어야지만 이 체계가 만들어져요. 유지가 돼요. 힉스 입자는 약한 상호작용력을 매개하는 W보손과 Z보손. 이 두 가지의 입자들의 질량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입자입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대체 왜 약한 상호작용력이 외부로 방출되지 않고 개 안에서만 작용하는지를 연구하던 중 이들을 상호작용하는 W보손과 Z보손이 질량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를 설명하는 방법을 힉스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제한된 WZ보손에 질량을 부여하는 존재가 바로 힉스 입자라고 불리는 마지막 기본 입자입니다. 불과 6년 전인 2013년 3월 14일 최초로 발견되었다는 제보가 현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입자 가속기를 보유하고 있는 입자 물리학 연구소 세른으로부터 발표되고 이 발표가 같은 해 10월 6일 공식적으로 인정됨으로써 오늘날의 표준 무형이 완성될 수 있었죠.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것들이 예측에 의해서 발견된 거예요? 아니면 실험적으로 이거 발견이 됐네? 이렇게 된 거예요? 막 섞여 있을 거예요. 약간 좀 섞여 있어요? 네.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잘 이용해서 물론 이제 양자장론이 더 중요한데 양자장론 양자장론을 잘 이용해서 발견된 모든 기본 입자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 모형을 잘 구축한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익숙하지 않겠지만 물리학에서는 모형을 기술하는 방법은 해밀토니안이나 라그랑지안을 쓰면 돼요. 그걸 쓰는 수식이 시스템을 기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준 모형 같은 경우는 표준 모형을 기술하는 라그랑지안이 있어요. 간략한 형태로 써도 한 이 정도 될 거고요. 쭉 쓰면 돼. 그다음에 풀어 쓰면은 아마 이거 꽤 길게 나와요. 이 정도. 이론으로 예측해서 이런 입자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찾은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사실 초코크 모형이라는 게 원래 수없이 많은 그 소립자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많은 기본 입자가 있을 리가 없고 우리가 눈에 보진 못하지만 그 배경에 더 기본인 입자가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론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이 어떤 수학적 구조여야 되는지 겔만이죠. 겔만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룹 이론을 사용해서 다 종합적으로 이론을 구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두 개 가지가 다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측도 수많은 데이터도 있었고요. 그 데이터로부터 그 밑에 뭐가 있는지 추론을 했고 추론을 한 다음에는 그걸 조합해서 빠져있는 부분도 예측을 해서 찾아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이제 구축된 실험과 이론이 같이 컬래버레이션을 해서 얻어낸 아주 성공적인 예죠, 물리학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뭐 흔히 질량을 측정할 때 우리의 어떤 그런 어떤 질량들은 업쿼크나 다운쿼크들이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그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들의 어떻게 보면 질량일 텐데 그 질량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에너지가 질량으로 표현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사실 에너지와 질량이 같죠. 두 개를 구분하는 게 별로 이게 무의미한데 그래서 이 쿼크 정도 세상이 되면은 분리해서 얘기하기 힘들어요. 쿼크는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모여 있는데 모여 있게 되면 어디까지가 쿼크의 질량이고 어디까지가 이 모여서 생겨난 그 상호작용의 질량인지 뭐 이런 거 구분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사실 그냥 에너지로 얘기하는 게 가장 맞죠. 아 그렇군요. 쿼크가 가지고 있는 질량도 에너지로 얘기할 수 있고 그 안에 어떤 글루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결속력도 그냥 질량으로 얘기할 수 있고 입자 물리에서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질량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다 에너지로 질량을 얘기하더라도 단위 그 모든 숫자들이 다 에너지로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더 이상 구분하는 게 무의미한 거죠. 오늘날 우리는 물질의 근원으로서 이 표준 모형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 17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바와 같이 현재까지의 자연론을 충분히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모형일 뿐 새로운 세대의 발견 여지는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체 물질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아직 중력을 포괄하지 못하는 오늘날까지의 표준 모형은 그에 관한 대안적인 답, 즉 17개의 기본 입자로서 그 답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원전 약 600년부터 궁금하게 여겼던, 아니 어쩌면 역사가 서술되기 이전 한참 전 누군가에 의해서 궁금했을지도 모르게 여겨졌던 이 세상에 관한 근원을 우리가 풀 수 있는 날이 언젠가 도래하게 될까요? 과학쿠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쿠키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도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또한 어김없이 제 채널의 알람 소리를 듣고 찾아가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 그리고 특별히 채널 멤버십의 구독을 통해서 후원해주시고 있는 이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이 영상 시리즈가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고 도와주신 한국과학창의재단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퀴는 여러분의 구독과 시청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앞으로 계속 과학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나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서 과학퀴 채널과 함께 성장해주세요. 자, 이번 에피소드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 (목소리) 원래 그가 만들고자 했던 것은 실험실 환경에서 안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습한 대기에서의 구름의 형성 원리와 구름 입자들로 나타나는 산란의 형태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만든 안개 상자 사이로